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총선 1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경기관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강영민입니다. 개회사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가 열리는 오늘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큰 어른으로 후배들과 돌아가 함께 하시며 훌륭한 분을 보이셨던 고 서영전 명예의장님의 일주기입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함께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셨고 고 서영전 위원님의 뜻을 다 함께 가슴에 담았으면 합니다. 오는 7월 8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특별히 지방자치의 역량을 키워가며 나름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힘쓸 때입니다. 정책기원 전문인력과 자율적 조직, 예산, 행성권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법 개정,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이 참여해 주민 스스로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하여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절반이 지나는 12일 첫 정례회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0일이면 후반기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을 찾아가 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10대 경기도의회의 공약과 의정활동을 완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국부분원을 설치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며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회를 보여드린다면 도민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시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백신 수급과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극복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위기 극복을 향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미래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무해다운 미래,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넘어 온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 도민이 함께하며 직접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